7월 1일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제가 강릉에 바닷가를 보고 있었어야 할 시간이죠. 그렇지만 저는 저의 집에 있고 지금 저희 집의 모습입니다. 오!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기대도 안 했는데 이 집이 나갔습니다. 정말 엊그제? 갑자기 세입자가 구해져가지고 전 내일 본가로 이사를 하고 강릉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보다 이틀이나 더 늦게 강릉을 가게 됐어요. 하지만 이 집이 나간 거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 같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짐을 싸고 있는데요. 이사를 너무 하기 싫어서 포장 이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것도 많고 짐을 좀 줄여야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당근마켓에 저의 큰 가구들을 웬만큼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은 이삿짐 정리로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여기 저의 철제 서랍장에 있는 스티커를 제거했고요. 원래 두 개가 있었잖아요. 다른 하나는 방금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가지러 오실 거고 그때 이것도 무료 나눔을 할 거고 이 수납장 제가 너무 챙겨가고 싶었는데 저 이삿짐 트럭에 다 안 들어갈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다행히 다음 세입자분이 쓰신다고 해서 놔두고 갈 거고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이 침대인데 이 침대 당근마켓에 내놓긴 했는데 안 팔리면은 대형 쓰레기로 분리를 해놓거나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 침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인스타에도 한번 올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즈케이크랑 이거 받았어요. 아, 이사는 정말 짐 정리가 끝이 안 나요. 프로 이사러로서 이사를 잘하는 방법은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일이면 끝날이라 하면서 무념무상으로 짐 싸기. 오! 또 하나 당근마켓 거래자가 오셨대요. 침대는 아무래도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대형 쓰레기로 배출하려고요. 아깝다, 저거 아직 깨끗한데. 침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달을 불러야 해서 그런지 신청하는 분이 없네요. 침대는 대형 쓰레기 신고를 했고요. 이거 나중에 저녁에 침대 해체해가지고 이거 붙여서 앞에 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중고거래 하러 나왔어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강릉 갈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침대는 좀 전에 갖다 버렸고 이제 전 자잘한 짐을 정리하면은 나머지는 내일 센터 사장님들이 오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4시 24분 배고파서 이렇게 두 개 사왔고요. 짐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피곤하다. 왜 유통기한 지난 걸 팔고 있어.
집을 비우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는 얼른 짐을 갖고 엄마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Three hours later. 여러분, 저는 다 씻었어요. 짐 정리는 좀 자고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피곤해요. 엄마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도 될 것 같다고 지금 집 상태가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천천히 정리하면 되겠죠. 자고 일어나서 정리 좀 하고 새벽에 강릉 갈 거니까 그때 봬요. 그게 아니야. 어차피 가는 길 아니다. 뭐가 가는 길이야. 서울까지 갔다 가면 훨씬 오래 걸리지. 이건 뭐였어? 버터야 이거. 이제 강릉으로 출발합니다.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시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 뜨는 거 보고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강릉에서 봐요. Much later.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미쳤다리. 세상에. 너무 예쁘다. 사실 여기 운전해 오는데 해가 뜰 때부터 하늘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기분이 계속 내내 좋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감동적이야.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강릉 한 달 살기를 너무 완벽한 곳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옷도 예쁘게 입고 해변가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겁나 이쁘다. 여기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저렴한 방향제도 하나 살까 생각 중입니다. 선크림을 대발라야겠어요, 여기 있을 동안.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한 네다섯 개 챙겨오긴 했어요. 팍팍 쓰고 많이 써버리려고. 어때요? 기분 좀 내봤어요. 아, 너무 기분 좋아. 이 원피스 바다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어때요? 여기가 좀 춥더라고요. 남방도 하나 챙겨가려고요. 오늘 좀 추웠어. 차 타고 오는데도 추웠어.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바다 보여드릴게요. 안녕.